적혈구의 표면에 있는 전자가 활성산소한테 뺏기고 나면 이 적혈구의 표면이 산화가 되어져서 원래는 적혈구의 표면이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혈구의 표면에 같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땡깁니다. 전기적인 인터럭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로 잡아 땡긴다. 그래서 적혈구가 서로 옮겨 붙는다라는 거죠. 붙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띌 거냐? 아니면 아예 안 붙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그게 바로 전자를 집어넣는 거다. 항산화제를 먹는 거다. 이런 겁니다. 전자를 미리 집어넣어서 활성산소를 없애든가. 적혈구의 표면이 산화되어져 있으면 거기에 전자를 또 넣어주면 적혈구가 서로 붙어 있던 게 떨어집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동영상으로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붙어 있는 적혈구가 또 떨어지면 이 적혈구가 만날 수 있는 산소의 양이 많아집니다. 즉, 만날 수 있는 산소하고 부딪힐 수 있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얘네들끼리 둘둘 뭉쳐 있는 것보다 다 떨어져 있을 때가.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혈관이 늘어났죠. 뭉쳐 있는 적혈구가 떨어졌죠. 이 적혈구가 잘 운반되어져서 가가지고 좁아져 있는 모세혈관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세혈관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적혈구 한 마리의 사이즈가 6마이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20마이크로미터인데 그거의 4분의 1 정도가 적혈구 한 마리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5, 6마이크로미터, 7마이크로미터 이 정도입니다. 근데 혈관은 이거보다 모세혈관은 더 좁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서로 이렇게 둥글게 도넛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쭈그러져 가지고 구멍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놈들이 서로 막 엉겨 있으면 피가 지나가느냐라는 거죠. 근데 몸이 따뜻해지고 뭉쳐 있는 적혈구가 다 떨어지고 하면 얘가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세포한테 잘 넘겨줄 수 있게 되고 저 기계 속에 옷을 벗고 한 5분 정도, 뭐물 온도에 한 39도, 40도 정도에 15분 정도만 지나면 땀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땀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더 지나면 맥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맥박을 짚어보면 제가 측정한 게 120회까지 올라갑니다. 80회 뛰던 것이 한 18분, 20분 이 정도 가면요. 120회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나는 운동 하나도 안 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맥박이 120회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운동이 자동으로 되는 꼴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자, 그런 동안 보세요. 혈관은 늘어났죠? 적혈구는 훨씬 더 운반 잘 되죠? 그 다음에 이 적혈구는 다 떨어졌죠?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산소는 세포한테 저기 산소를 많이 보내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혈중 산소 농도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뇌세포한테 산소를 더 보내라, 피를 더 보내라. 그래서 이게 뛰게 되는 겁니다. 맥박을 더 많이 뛰게 해준다라는 거죠. 맥박이 훨씬 더잘 뛰게 만들죠. 운동을 할수 있도록. 이게 바로 이제 신진대사다. 기본적인 신진대사다. 즉, 세포에 산소와 영양 성분을 잘 보내주어서 이 세포가 에너지를 잘 소비를 해주어서 각종 신진대사를 촉진을 시킴으로 해서 수분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우리가 먹은 노폐물도 세포 속에서 제거를 해서 내보내고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즉, 보세요. 이제 여기가 건조되어져 있었습니다. 수분이 잘 오지, 산소가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수분도 잘 밀어주고 영양성분도 여기를 잘 밀어주고 물이 여기서 삐집고 올라오면 이 물에 튀어나온 물 말고요. 뭐 표피 정도에 섬유 있는 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를 좋게 만들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래서 결국은 산소가 안 가서 내가 먹은 게그 수도에 몸속에 남은 거죠. 네. 자, 결국은 지방이 이야기인데요. 지방이 몸속에 많으면 결국은 산소가 안 녹아들어간다는 거죠. 한 65~70%에서 복분만을 갖고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복분만이 근원이 돼서
지금 얘기했었던 당뇨, 고혈압, 비만, 그 다음에 당뇨증 같은 이런 것들이 뿌리다는가 봅니다. 수많은 성인병의 시체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밝히는 심드롬 X. 특히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위험 인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복부 비만. 자, 복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다른 지방보다 쉽게 분해되는 복부 지방은 혈관대로 바로 스며들게 되고 이것이 동맥경화의 주원인이 된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맨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두 분 더 오시랍니다. 하실 분 가세요. 저기 체험을 하실 분. 자, 여기서 그냥 지나가요. 방송에서는. 근데 잘 보세요. 지방이 녹아서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암이 생기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방이 여기 녹아 들어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여기에 기름이 있으면 그 기름이 차지하는 공간만큼은 수분이 없게 되고 기름이 있으면 산소가 못 녹아 들어갑니다. 배를 통해서 녹아 들어가는 산소가 녹아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금붕어가 살고 있는 어항에 식용유를 갖다 들여 부어 놔 보세요. 내일 아침 되면 금붕어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예, 몇 마리 죽었어요? 다 예, 다 죽는 되잖아요. 예. 산소가 안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그 상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 양반이 이 지방을 없애기 전에는 산소가 예, 잘 녹아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산에 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암을 산에서 암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그런 동영상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 산에 가서 고쳤느냐라는 겁니다. 피톤치드 이야기도 나오고 예, 환경 이야기도 나오고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론은 산소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산소 이야기 없습니다. 자, 담배 피면 선진국에 비해서 세계는 높은 왜 암에 걸리느냐라는 거죠. 일반의 국립공중위생 이곳에서 우리는 흡연이 혈관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혈관의 변화가 가장 빨리 확실하게 나타나는 토끼를 택해 시험을 해보았다. 정상 토끼의 혈관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건강한 토끼에게 반대의 열기를 들이마시게 했다. 그리고 토끼의 혈관 분화를 지켜봤다.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자마자 혈관의 변화는 바로 나타났다. 건강하던 혈관이 점점 수축되다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다. 흡연으로 인해 혈관이 막혀버린 것이다. 이처럼 흡연의 무서운 영향은 돌연사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혈액을 쉽게 응모시킬 뿐 아니라 혈관 자체에 심한 전염까지 일으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담배를 피면 혈관의 경련을 일으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은 뭐냐면 피가 안 가기 때문에 그 혈액 속에 들어있는 물 속에 녹아들어있는 산소가 여기에 있는 이 세포한테 안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결국 산소가 안 가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산소가 안 가서 담배를 피면 암이 걸리는 거라는 거죠. 담배 속에 들어있는 이상한 물질들이 영향을 끼친다. 오케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20년, 30년, 40년 동안 하루에 10번씩 이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은 결국은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보내주는 산소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그 비밀을 술꾼들은 알고 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어도 물이 콸콸 흐르고 산들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술잔을 하염없이 비우게 된다는 것을. 서울에서 마시는 거 어떤 그 술량하고 여기 이렇게 산에서 마시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3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속에 숨어있는 어떤 비밀스런 존재가 술꾼들을 이토록 과음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호리구치 병원을 찾았다. 시곡구 북단 다카마츠시에 있는 이 병원은 음이온, 즉 마이너스 이온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청정한 자연 속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음이온을 기계적으로 발생시켜서 난치병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인데, 당뇨병과 각종 암 치료에 음이온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 오니시 노부이코 씨가 흔쾌히 나서 주었다. 술과 고기를 즐기고 난 후에 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우리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왜 냇가에서 술 드시는 것을 그토록 즐겼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물가에 앉아 고기를 구우면서 과음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 비밀이 속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오니시 씨는 그렇게 많이 마시고 먹지 않은 상태였다. 고기를 열 저름이나 먹었을까? 그리고 맥주는 세 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 취재팀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매우 끔찍한 것이었다. 술과 고기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적혈구의 상태가 끈적끈적하게 서로 달라붙어서 소위 말하는 떡처럼 엉켜 있었던 것이다. 그럼 정상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오니시 씨에게 20분이 주어졌다. 그는 엉켜붙은 적혈구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병원의 인공폭포 곁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미리 설치해둔 음이온 측정기로 공기 중에 음이온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1입방센티미터당 만 개가 조금 넘는 수치였는데,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한다. 오니시 씨는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주어진 시간을 마감했다. 저 짧은 시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는가. 그러나 술과 고기를 먹고 났을 때보다 이번 결과가 더 놀라웠다. 단 20분간의 휴식으로 오니시의 적혈구들은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것이다. 포도송이처럼 싱싱한 적혈구와 떡이 돼버린 적혈구. 술과 고기는 모두 산성식품이라 체내에서 활성산소, 즉 양이온으로 변해 피를 엉키게 했던 것이고, 이 상태를 혈액이 산화됐다고 한다. 폭포 곁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오니시 씨의 혈액 속에는 다량의 음이온이 들어가 적혈구를 제 모습으로 돌려주었던 것이다. 먼저 가세산소 쇼크를 위해서는 마이너스 이온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세산소 쇼크를 하는 것은 전자입니다. 마이너스 이온 전자가 가세산소 쇼크를 하는 것입니다. 만병의 원인이라는 활성산소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한 체내에서 저절로 생성되고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기도 한다. 우리 몸이 건강하면 견뎌내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것이다. 오니치 씨와 와다 씨의 평상시의 적혈구는 이런 모습이다. 서로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산소 운반이 잘 되고 있다는 뜻으로 적혈구의 상태로만 보았을 때 오니치 씨의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와다 씨의 적혈구도 오니치 씨만큼은 아니지만 잘 흘러가고 있다. 이런 적혈구가 왜 끈적끈적 불량한 상태로 변하는가? 그것은 세포막의 지방이 양이온 때문에 산화됐기 때문이고, 여러분은 TV를 잠시 보는 것만으로도 활성산소가 유발시키는 산화 현상을 아주 똑똑히 목격할 수 있다.
TV 시청 시간 20분. 그 짧은 시간에 오니치 씨의 적혈구는 이렇게 끈적끈적 엉켜붙고 말았다. 우리들의 인체가 이렇게도 예민하다는 말인가. 그날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계의 세포는 하루 약 1000번이나 활성산소, 즉 양이온의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 적혈구의 세포를 공격하는 양이온, 즉 활성산소를 음이온이 확실히 없애준다는데 왜 우리는 그 고마운 음이온의 존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 これから非常に認識が強まりまして、これからの医療はですね、いや自然環境であるマイナスイオンが重要だという考え方が強くなってくるというふうに私はそう考えております。 우리의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 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인 것이다. 머리털이 일어서는 것도 전기의 작용이다. 플러스 전기를 발생시켜주면 머리털이 일어서고 마이너스 전기를 흘려보내면 플러스 전기를 중화시켜서 머리털은 얌전하게 내려앉는다. 인간은 전기적 존재인 것이다. TV를 시청하기 전과 후에 얼굴 표면 온도를 재어보면 우리의 인체가 얼마나 예민한지, 전기 활동이 얼마나 왕성한지 실감할 수 있다. TV를 보기 전에는 적혈구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얼굴 표면도 붉게 나오고, TV를 시청하면서 적혈구가 엉겨붙은 얼굴은 표면 온도가 떨어져서 시퍼렇게 변하고 마는 것이다. 내추럴 킬러. 허리구찌 박사는 간단한. 자, 잘 보셨습니까?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게 바로 전자. 가 하는 일입니다. 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 전자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라는 건데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안에는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도 전자로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핸드폰도 전자로 만들어져 있고, 전자가 모여서 그 다음에 이게 원소가 되고, 원소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모여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물질을 가지고 무엇인가 물체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다 전자로 만들어져 있다. 지구는 전부 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것들 중에는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전자가 있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전선을 타고 흘러다니는 거, 지금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런 전자들, 숲속에 가면 많이 나오는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전자들, 폭포수에 가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전자, 이런 전자들이 비타민C를 먹을 때도 그 전자가 공급이 되어져서 내 몸을 항산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몸을 항산화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산속에 살거나 바닷가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많고, 마이너스 이온이 많은 곳에 사는 게 항산화가 잘 되어지기 때문에 항노화가 되어진다. 영양제 중에서 항산화를 시켜주는 영양제는 비타민C, 글루타치온, 비타민E, 그 다음에 코큐텐, 알파 리포산,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챙겨 먹으면 내 몸의 항산화가 굉장히 잘 되어진다.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 왜 먹냐? 여러분들 혈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포도당, 당, 예, 당이 높거나 낮거나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당뇨가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해당된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예,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다. 그냥 누구나 해당된다. 그 다음에 지방, 중성지방, 혈중에 돌아다닙니다. 그죠? 이런 놈들이 그냥 혈관에는 잘 달라붙지는 않는데, 혈관에 잘 달라붙지 않는데, 활성산소에 의해서 얘네들이 산화가 되어지면 분자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혈관벽에 붙기가 쉽다. 그런데 혈관벽도 활성산소에 의해서 또 산화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붙기가 더 쉽다. 그래서 여기에 붙다가 보니까 동맥경화가 만들어진다.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황반 변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눈이 이상해진다. 당뇨에 걸려서 눈이 나빠지고, 당뇨에 걸려서 신장이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액 중에 들어있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한다. 세포 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세포 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많이 제거를 한다. 무엇으로? 마이너스 이온이나 항산화제로. 이렇게 하면 노화가 천천히 일어난다. 노화가 천천히 일어나야 당상피 화생도, 위축성 위염도, 암도 천천히 시간이 더 뒤로 간다. 잘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산화 열심히 해보심이 어떤지, 뭐 많은 그 뭐 과학자든 많은 논문이든 또 매스 미디어에서 활성산소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활성산소 때문에 노화가 일어난다. 이거 뭐 그냥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노화가 천천히 일어나도록 하자. 노화가 천천히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 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뭐 색깔이 있는 음식을 먹는다. 이것도 해당되는 겁니다. 뭐 토마토나 당근이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항산화가 되어지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영양제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걸 먹고, 공기로 숨쉬는 거는 마이너스 이온으로 공기로 숨을 쉬고 이렇게 생활을 해간다. 이게 노화를 천천히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